같이 있어. 아, 무대에 같이 있어. 조세호. 아, 조세호. 조세호. 자, 일단은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실력은 다소 부진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한번 분위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씨 자 갑니다.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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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If you 안주가 제 고향이어가지고 라도님이다 라도님이다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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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 제발. 자 어? 제발, 하나 자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시죠? 자 던지겠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아시죠? 자 던지겠습니다. 아 근데 왜냐면 자. 광주 출신에 네네네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게스트는 두 번 기회를 줘야 돼요. 네. 배려입니다. 배려죠 배려. 또 광주 하면 배려를 빼낼 수가 없어요.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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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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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자 오늘 이 축제에 여러분들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에 초대를 해봅니다. 아 근데 진짜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은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죠? 처음이죠. 네,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요? 썬데이 때도 아마 없었을걸요? 썬데이 때는 행사가 없었죠. 네. 그럼 오늘 좀 한을 좀 풀고 가십시오. 네네. 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된 거야. 몰랐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면 그렇게 있어주면 10만 원씩 주면 20만 원씩 날아가져요. 그걸로 이제 한 달 생활하고.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품에 가만히 안겨있죠.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꾸죠.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우리 라돌 씨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진짜. 정말 네. 최고의 무대였어요. 와. 정말로. 또 원래 이곳에서 준비한 또 진행 있죠? 순서들이 있다고 네. 하니까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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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씨, 너무 멋있었어. 와, 너무 떨려. 야 너무 잘했어. 라도야. 와 형 감동의 도가니탕이 이럴 때 쓰는 말이야. 하나 더 얘기하자. 나 지금 손다리 막 다 떨려 이렇게 지금. 근데 그래도 너무 잘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부르니까 오랜만이 아니에요. 처음이야? 거의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진짜? 네. 되게 울컥하는 게 이게 보통 서울에서 불렀던 거면 전 감흥 없었을 거예요. 아, 내 꿈을 조금 이룬 느낌이다 이건데 제 고향 광주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무 살 때 진짜 뭔가 마음을 딱 가다듬고 나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무작정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친구 따라서. 20년 걸렸어요. 이 무대까지? 네. 내가 볼 때는 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만 명 돼. 그 정도 됐을 거. 끝이 안 보여요. 사이드 다 찼어요. 길 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지금 관객 중에 누군가가 라돌 보면서 또 꿈을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멋있다. 근데 우리 다음에 또 가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요? 네. 아마 또 뭐 있지 않아요? 없으면은 뭐 발라드 한 곡 해도 되는데 내가. 왔잖아 진경아. 그럼 우리 갈게요.
누나,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럴까 봐 내려온 거예요, 빨리. 가끔씩 저는 그러니까 가수들이 무대 맛을 보면 이게 쉽게 이걸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이 무대 맛을 보는 사람들은 무대가 그리워질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끝낼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 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이렇게 끝낼 거냐고. 형, 무대 맛 봤잖아. 우리가 라도 씨는 음반만 만들면 우리가 스타일리스트 매니저에서 하루 동안 스페셜로. 와. 만약 PD님 앨범 내면 듀엣 한 곡 할게요. 진짜로. 그만하자. 그만. 진짜로. 아니, 누나. 그만하자. 저는 진짜 홍김동전 제작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스테이시를 만들 때도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너네가 쓰는 무대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니네가 피땀 흘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야지 한 번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 무대인데 저는 무대로 올라갔잖아요. 아, 열심히 그래도 살았구나. 허튼 짓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한 무대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느낌으로 서울을 가면서 조금 곱씹고 싶어요. 저는 창문을 보면서 20년 전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 열심히 했다. 보면서 저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어. 누나, 대충 듣지 마요. 밤이라고. 집에 벌써 나갔어. 아니,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아, 누나 눈이 나를 안 보고 있었어. 아니야. 감동적이었어. 아니야.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나 되게 감동받고 있었어.